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지원을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휴넷 인재경영실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류화영입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업무고요. 기업의 성장 동력이 인재잖아요. 그래서 그 우수한 인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해서 이제 선발 전의 절차부터 서류 전형, 인터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사를 하고 그 이후에 잘 정착하게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서류 전형을 다 선임을 거친다고 보면 될까요? 그걸 전체를 다 거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진짜 아니고 진짜죠 이렇게 허수 지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걸러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요건만 검토하고 이제 적합한지 여부는 현업에서 팀장님들이 주로 검토를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채용하면은 다들 떠올리시는 게 이제 면접 안내. 그래서 면접자분들 오시면은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채용 관련 회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저희가 채용 말고도 인사에 많은 업무들이 있잖아요. 뭐 평가 보상도 있고 조직 관리도 있고 기업 문화 교육도 있고 근데 그 영역들이 다 이렇게 얽혀 있어서 한 번에 진행되고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있는 회의를 가거나 나는 이런 사람 뽑고 싶어 한다고 바로 뽑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그 인력에 관해서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 인력인지 꼭 지금 이런 충원을 해야 되는지 혹은 고용 형태에 따라가지고 꼭 정규직으로 이걸 채용이 돼야 되는 건지 혹은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뽑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제 조직에 어떤 형태로 인력이 필요한지 검토도 하고요. 결정이 되면 저희가 잡 디스크립션 JD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털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직무 자격 요건 이런 사람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게 확정이 되면은 공고를 여기저기 게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원자들이 수시로 뭐 관련해서 문의를 하게 돼요. 휴넷 채용 채널로도 주시고 메일로도 주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생각보다 다양해가지고 거의 면접 일정 조정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상상초월 질문 되게 많아서 티오나 연봉을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지원을 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조직 구성 같은 것도 물어보실 때도 있고 자료 같은 거 받아볼 수 있냐는 질문도 있고 아 그리고 사무실 투어 가능하냐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자기가 사전 답사를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질문도 있으시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좀 응대를 하면서 좀 중간에 일과가 가고 그 이외에는 이제 흔히 보는 인터뷰 어레인지 하게 되고 그 중간에 무슨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도 대응하고 면접자분들이 찾아오시면은 이제 면접장으로 안내를 하죠. 그리고 결과를 저희가 다 일일이 코멘트를 면접관님들한테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기반으로 이제 합격 불합격 결과 통지를 좀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면접 오시는 분들한테 줄 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하고 있고 전체 전형 과정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나 면접관들한테 좋은 경험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느끼실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좋은 경험을 드리려고 그 기반된 모든 작업들 그런 행사들 그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이나 이제 여러 채널에서 접수되는 건수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백 건 이상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치펌이나 이제 대행업체 이런 것들을 다 연락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하루에 몇십 건 이상? 이런 사례들이면 눈에 띄는 것 같다. 수많은 지원서가 있는데 평범한 게 있고 눈에 띄는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딱 보이는 거는 자기 강점 하나로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써주신 분, 그 직무 요건에 적합한 특징을 자기가 써주신 분, 5년차 마케터 누구누구입니다라든가
땡땡 업무 쪽에 자신이 있는 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케이스는 범용으로,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하는 게 티나는 지원서 제목. 예를 들면은 뭐 인사 담당자를 뽑겠다고 했는데 경영 관리 이런 식으로 넣으시던가 회계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으신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저희 회사나 그 직무 어느 쪽에도 관심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경우는 더 기억에 남고, 어떤 일? 최초로 비대면 면접을 보셨던 분, 혹은 입사하셨어요? 그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전화 인터뷰 보시고 뭐 인상적으로 뭐 질문하신 분들이나,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를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안내할 때도 마스크 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대체로 기억을 하고 있죠. 이력서를 볼 때부터. 면접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공채를 진행을 하는데 자기가 너무 긴장이 돼서 오기 전에 소주 한 병을 먹었는데 그게 안 깨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고, 방송국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뭐 땡땡대 학생의 취업 면접기 뭐 이런 거를 찍기를 바란다고 사전 협의 없이 그렇게 오신 분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어떤 쪽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원자 면접관 모두한테 대면 인터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원자 분들은 한번 회사에 방문을 하셔보면 좀 내가 생각했던 그 기업 분위기랑 실제가 맞나? 그리고 좀 일하는 분위기나 아니면은 그런 느낌 같은 걸 좀 더 생생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면접관뿐만 아니라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좋으실 것 같고,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화면상에서는 캐치 안 되는 어떤 요소들 있잖아요. 뭐 화면은 사실 보긴 보지만 좀 뿌옇고, 그래서 눈빛 같은 거? 약간 그런 인상 같은 거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대면으로 보고 물어보는 거랑 그냥 화면을 보고 물어보는 거랑 친근감 같은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면이 택일할 수 있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복장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면접이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으면 깔끔하게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는 첫인상에 좀 좋으실 것 같다고 안내 드리고 있어요.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는 복장이 있을까요? 건빵 바지, 옛날에 그 주머니 주렁주렁 달린 거 아시나요? 그거랑 등산복 같은 그런 바람막이? 그거랑 패딩 조끼 이런 거랑 같이 입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만 있어도 약간 근데 이거는 면접 자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도 좀 충격적인 복장 있잖아요. 그런 걸 입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연배가 어떻게 되세요? 연배가 30대 후반 40대 쪽? 저희는 무슨 특수 프로그램 같은 거는 거의 쓰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엑셀, 워드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이랑 저희 쓰고 있는 채용 솔루션 주로 그런 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용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흔히 생각하시는 뭔가 공고 본 다음에 입사 지원하기 버튼 누르면 어딘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뭐 그리고 막 좀 귀찮게 이거저거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그 회사마다 기업마다 자기들의 그런 포맷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름 넣고 뭐 학교 고르고 내 경력사항 입력하고 그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그걸 보여주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각자 이제 입력하고 저장하기 하면은 뭐 입사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고, 저희는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그 지원해 주신 이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노쇼 지원자가 발생할 때 그때 진짜 좀 스트레스를 받고요. 제가 내일 인터뷰 예정이었는데 뭐 사정이 있어서 불참하겠습니다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든 장소랑 면접관 일정이랑 그거를 일정을 다른 걸 빼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율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자리에 오지 않으시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분들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당일날에 가봤는데 계속 안 오고 연락 안 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사 당일날에 좀 사라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그동안 했던 노력이
좀 수포로 들어가면서 기운 빠지는? 그럴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어떤 행사 같은 거 크게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짜잘하게는 뭐 장비 고장나가지고 안 된다던가, 뭐 대규모로 이렇게 면접 진행하고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뭐 제때제때 그 시간에 뭔가가 안 맞게 돌아간다던가,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죠. 아, 일단 저는 운동을 계속 가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욕하면서 일단 운동을 하고요. 약간 이러다 죽겠는데 해가지고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풀 때가 많이 없는데 무거운 거 들거나 이렇게 몸을 막 굴리면 정신이 좀 비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좀 비우려고, 그래서 화병이 안 나려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아무래도 이제 사무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면은 체력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를 해결해 보고자 미미하게라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지금 저는 채용 기획을 주로 하고 있지만 좀 다른 영역까지 많이 넓혀서 지금 저희 실장님처럼 전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사 담당자, 그리고 회사에서 꼭 필요한 파트너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좀 행복해 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고요, 직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평범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일임을 최근에 절감했기 때문에 큰 일 없이 평탄하게 남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